오늘의 세훈 선수 우리 김보은 선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끝까지 오늘 연장전 끝까지 갔는데요. 승리를 믿으시고 기다려주신 우리 팬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큰 목소리로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일단 우리 팬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점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다 야구를 시작하게 됐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요. 어떻게 하다 야구를 시작하게 되셨나요? 원래 아버지가 이제 축구를 시키시려 했는데 제가 축구는 좀 재미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야구를 한다고 말하고 시작했습니다. 잘 넘어오셨어요. 야구 잘 시작하셨어요. 자, 그럼 다음 질문. 지금 우리 삼성라이즈 선수를 뭐 꼭 우리 삼성라이즈 선수 중에 선배님들 중에서 없어도 되고요. 자신의 롤모델은 어떤 선수인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어떤 선수입니까? 진가명 코치님이랑 강민호 선배입니다. 뒤에서 굉장히 흥분하십니다. 보긴 했네. 자, 우리 진가명 코치님과 우리 강민호, 캡틴 강민호 선수를 롤모델로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오늘 결승타를 만들어냈는데 마지막 타석에 들어갈 때 코치님이 어떤 요구사항을 얘기를 하셨는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코치님은 요구사항 없으셨고 감독님께서 이제 그 전 타석에 잘 쳤으니까 이번 타석도 그냥 편하게 한번 쳐보라고 하셔가지고 그렇게 쳤던 게 좋은 게 됐어요. 오늘 정말 멋진 하루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김도환 선수에게 다시 한번 박수를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김도환 선수의 사인볼을 던져드리는 시간 가진 후 셀카 타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사인을 해야 던져드리니까요. 우리 지금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그 단상에 올라오시면 안 돼요. 네. 단상에 올라오시면 안 돼요. 외쳐라 최강 삼성이야, 언제나야 우리야 하늘이야. 자, 그럼 지금부터 함성이 그쪽으로 가. 어디 자, 그럼 김도선도 마지막으로 셀카 타임. 자, 보여주시고요. 5, 4, 더 찍도록 하겠습니다. 3, 2, 1. 감사합니다. 오늘의 우리 김도환 선수였습니다. 내일도 오늘만 같아라.